와우, 날씨 더운데 오늘 출구 차량 그 매형이 점검하러 왔는데 뭐 해준 게 많네요. 리무니시스랑 그릴이랑. 왜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네 자녀니까. 네, 맞습니다. 와우,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와, 너무 덥다, 신PD. 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더운 땡볕에 출구 영상 담고 있는데, 앞에 그릴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일명 AP 그릴이라고 상부 그릴과 하부 그릴, 딱 얼굴이 바뀌어, 차가. 아트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AP 그릴. 자, 본 차량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날렵한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원한 요소 많이 있어요. 자, 본 차량은 네 자녀. 신PD, 만약에 자녀가 네 명이면 차 뭐 살 만한 게 있나? 2분이나 아니 사야 되나? 카니발 밖에 없죠. 본 차량은 카니발 9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 작업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소개로 사는 거예요. 즉 로우 카니발, 일반 카니발 하려다가 조금 보태가지고, 근데 보탤 여력이 없는데 누가? 매형이 보태였어요. 비춰주시죠, 안쪽에.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의 기아 순정 하이룸에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니시스를 매형이 해줬어요, 보태줬다고.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그리고 바닥 쪽도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맨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이 되어 있는 것은 매일 봐왔던 거죠. 자, 2열도 역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2열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죠? 바닥에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도 있지만 새들 브라운과 나름 잘 어울리고, 2열도 역시 버킷으로 딱 리무니시스를 누가? 매형이 보태줘서. 그리고 어우, 시원해. 나 들어갈래. 밖에보다 미안해 신PD. 자, 본 차량 2열의 디럭스 리무니시스 설명을 했고, 아트 포켓도 되어 있고, 커튼이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인데, 정말 요즘 날씨 너무 더워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근데 주름식 커튼보다는 훨씬 더 차단 효과, 개방감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 중요한 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상부 쪽. 이 더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신PD님? 에어컨이요. 송풍구, 맞죠? 네 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이게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기를 걸어놨는데, 네 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팍팍 떨어져야 됩니다, 한 여름에는. 자, 이런 에어덕트 구조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트원에서는 전체 하이루프 부품이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고,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뭐가 보여요? 스타라이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흐르는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의 자랑이죠. 정말 자랑거리가 뭐냐, AS가 없고 잡소리가 없다는 거, 맞죠 신PD님?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잡소리 나면 꽝이죠. 자, 그리고 2열 시트 보여드렸고, 3열 중요합니다. 왜냐, 딸, 딸, 아들, 아들 이렇게 4형제인데, 물론 장모님도 계시세요. 그럴 때는 뒤에 싱킹 시트를 꺼내서 쓰는, 말 그대로 9인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저 같은 성인이 이렇게 3열에 탔을 때 넉넉한 공간을 가지는 차량은 EV9? No! 카니발 9인승이 정답입니다. 게다가 등판이 쫙 맘대로 각도 조절되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뭐 애들은 크면서 다 독립을 원한다고 했죠. 각각의 독립 시트에서 앞에 모니터를 쫙 보면서 갈 수 있는 버전, 물론 이쪽에도 커튼이 있고요.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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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소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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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정말이지 카니발밖에 없습니다. 뭐 웬만한 SUV 7인승 차 3열에 못한다고 손님이, 맞죠 신PD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V9은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죠, 실내 쪽에. 뭐죠? 바로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는 딱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 뭐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지루하지가 않죠. 자, 이렇듯 아트원의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내구성, 즉 잡소리 AS가 없다는 거. 두 번째, 실제로 이 높은 개방감 있는 하이루프에는 에어덕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리고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직풍이 싫으면 확산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커튼, 요트 바닥, 목쿠션, 끝! 어떠신가요? 차량 금액 포함 6천만 원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잠깐 비추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 영상 끝부분에 또 어마어마한 거 살짝 비출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후석으로 가시죠. 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 후석에서 비춥니다. 심피님 안쪽 모니터부터 한번 비춰주시죠. 자,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모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라이트, 그리고 에어덕트, 이렇게 제기처럼 생긴 것이 바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개방감.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바닥엔 유튜브 바닥, 3열에 독립시트, 4열에는 싱킹시트 위에 3D 매트가 깔려있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시트가 그대로가 유지된, 말 그대로 2223 9인승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4자녀 아빠의 차량으로 출구 대기 중이고, 저랑 아는 매형이 리무진 시트랑 앞에 그릴을 해줬다는 것도 한번 이 영상에 넣어봅니다. 자, 이쪽 붙여주죠, 심피디님. 제 차가 바뀌었어요. 제 차가. 황제 차박 4인승에서 이렇게 아르메스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석에 시트, 그리고 골프백 4개를 싣고도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것도 조만간 보여드리고, 2열 쪽도 살짝만 보여주죠. 예. 특히 똑같은 9인승, 본 차량도 9인승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2열에는 이렇게 아르메스 전동 시트. 아, 뭐, 곧 공개할 거니까 살짝만 보여주자. 그리고 무선 충전되는 테이블, 시트백 테이블, 바닥에 헤링본. 이 차를 타고, 심피디, 골프를 갔는데, 뒤에 탄 분들이 미안해서 못 하겠대. 너무너무 좋아서. 무중력에다, 안마에다 통풍 딱 받고 골프치러 가니까 넘버원 따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조만간 아르메스도 상세히 올려드릴 것 약속드리고요. 아트원 24 채널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오늘은 이렇게 매형이 많이 보태줬어요. 나름 내 자녀 가진 출고 영상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